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대학교 홍보대사 이송이, 미소천사 변지윤, 해피바이러스 임소연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전공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면접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내용을 남겨주시는 시간 동안 제가 우송대학교 면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송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면접 없이 성적만 반영하는 100% 반영하는 일반 원 전형과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하는 일반 투 전형,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은 씨, 그렇다면 이때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의 실질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우송대학교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은 40%로 면접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송대학교 면접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면접 진행 방식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두세 분이 들어가시고 학생은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이 들어가서 총 15분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윤 씨, 그렇다면 우송대학교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정, 인성, 적극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신다고 합니다. 특히 우송대학교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인성과 성실성,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기 앞서 면접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면접 시간을 놓치면 입실이 어렵기 때문에 30분 전 미리 도착하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전원을 종료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전엔 이렇게 자신이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긴장을 풀기 위해 거울 보고 연습하기, 친구들과 연습을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소와 바른 자세, 단정한 교복은 기본이라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눈맞춤, 간절한 손, 오므린 다리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간단한 면접 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채팅창 이벤트에 답변을 해준 친구 중에서 추첨을 해보았습니다. 푸짐한 상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지윤 씨, 상품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용품 이런 거겠죠? 아이, 지윤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바삭바삭한 제품이에요. 아,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치킨 맞죠? 네, 맞습니다. 땡땡 지역, 부산 지역, 철도경영학과 정근호 친구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친구에게는 BBQ 황금올리브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멀리서 참여해 준 만큼 더 많은 정보 얻어가길 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 토크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면접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학과장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지금 구실 일어나고 있네요. 네,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과장님께서 직접 면접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막막하고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공통사항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들께서는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앞 교수님들과 같은 내용이라면 다음 학과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연 씨,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교수님, 지원 동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대답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홀복퀴즈 조리 전공, 글로벌 외식 창업 전공, 외식 조리 전공, 외식 조리 영양학부,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저희 학교, 저희 학과가 프랑스에 있는 홀복퀴즈 조리 대학이랑 같이 복수학위를 운영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교수님들이 군대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 특히 프랑스 요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또 모던화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필요한 영역인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진로를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실성 등을 먼저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외식 창업학과 이호사입니다. 저희들이 찾는 이상형은 참 간단합니다. 물론 우선 저희 학과가 창업을 하는 학과이다 보니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의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와 열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조리 전공의 이규찬입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왜 지원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기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했느냐, 미래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미래의 그 뜻을 현사의 트렌드라든가 자기의 감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과에서 무엇을 자기가 배울 것인가 하는 학교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과 이해하고 그래서 선택의 일로를 자기 솔직하게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님. 미션이 없는 학교의 학부장 윤경 교수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면접할 때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대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후에 뭘 하고 싶은가 뭐 그런 쪽과 연관되도록 저희 학과랑 연관되어 있는 것 그런 동기를 취했을 때 조금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학과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를 좀 명확히 좀 아시고 오는 게 지원 동기에 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를 묻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면접을 볼 때 지원 동기를 교수님들이 물어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정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부를 하려는 그리고 정말 그 뭐 공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과에 지원해서 어떻게 공부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어떤
열정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전공을 지원했을 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그렇게 나열을 해서 본인이 왜 여기에 와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일화를 같이 말씀하셔도 좋고, 또는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 두 가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원 동기를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 동기에서는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학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학과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다는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자기소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원하는 인재성이나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좋은 답변일지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조리 전공, 외식 조리 전공, 한식 조리 과학 전공, 외식 조리 경영 전공, 외식 조리 영양학부 교수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36년 정도 국내 그 특급호텔, 체인호텔에서 총괄 셰프로 근무를 하다가 17년도부터 우성대에 합류를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글로벌 조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또 저희 학과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드리고,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어떤 그 모습과는 내가 왜 그 셰프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꼭 이런 외식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자기의 그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어떤 그 활동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긴장하지 말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면은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강점, 장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그 이상형을 그려서 그 이상형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자기의 실질적으로 강점, 장점,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식조리과학 전공을 맡고 있는 김혜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것 말고 피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소개에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영어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 I am 뭐 three years old 뭐 이런 얘기, my name 뭐 이런 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처럼 제 이름은 누구인데요부터 시작하는 자기소개가 가장 후진 자기소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짧고 경쟁자들하고는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자기소개에는 지원 동기에서 다 하지 못했던,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조금은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식조리과학 전공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식에 어떤 관심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 가장 피해야 될 할머니가 한식 요리를 너무 잘해서요. 어머니가 한식 요리를 너무 못해서 저는 한식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피해야 될 답변 말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외식조리 경영전공 장윤정 교수입니다. 자기소개와 관련해서 앞에 교수님들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자기소개할 때 너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 아니면 한 문장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저는 다른 사람 학생과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 아니면 실적들이 있었나 어떤 기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한 여러분의 표현되는 여러분의 그 문장이나 그 단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원하는 이 전공과 관련을 시켜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접하기 전에 생각하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식적 영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청원하는 게 되지만 저희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저희 학부를 지원을 하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학과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그 위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각에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원숙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에서는 각 학과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문제상이나 키워드를 포함하여 준비하면 되고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한옥 계획입니다. 한옥 계획을 답변할 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했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호텔 관광 경영학과, 외식 조리 경영 전공, 글로벌 외식 창업 전공, 홀복키즈 조리 전공, 글로벌 조리 전공 교수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호텔 관광 경영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워낙에 이런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고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커리큘럼, 그러니까 즉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내가 어떠한 과목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방법을 볼 수 있어요. 한 도표로. 그래서 그 교육과정표를 잘 보시고요. 어떠한 과목에 관심이 있다던가 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또는 그 학과의 프로그램을 잘 보면 단계별로 뭐 해외 연수라던가 인턴십이라던가 아니면 뭐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요. 본인이 가장 원하는 부분 내가 중점을 가지고 좀 하고 싶은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 또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식조리 경영전공 교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 2학년에는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계획되어 있고요. 3, 4학년은 외식 경영과 관련된 마케팅부터 해서 소비자 행동, 프랜차이즈, 서비스 이런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1, 2학년 때 집중적으로 배우는 내용과 3, 4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배우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선배들이 어떤 부분에 취직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취업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교과목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길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과의 전공에 진심으로 관심이 많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외식 창업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 과정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무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조리 역량입니다. 식음료에 관한 창업을 얘기할 때 조리 또 F&B 그리고 와인 앤 스피릿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실습을 통하여 이런 교육 과정을 하게 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역량입니다. 여기에는 매니지먼트하고 마케팅, 휴먼 리소스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다양하게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딱히 한 부분을 찍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꿈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풀버키즈 조리 전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쁜 사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무조건 뭐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그냥 제가 요리가 좋아서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조금 친구하고요. 저희한테는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학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 교육 과정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에 기재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교수진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 교수님들이시고 저희 수업을 이제 100% 다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어를 뭐 잘하는 학생은 원하진 않지만 오셔서 그만큼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어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4학년 때 뭐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쪽으로 학생들이 취업이나 인턴십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본인들의 공부하는 방향성을 저희 교수님들 좀 제시를 해주시면 그것도 면접에서 크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조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꼴보기스하고 똑같이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를 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되고 보통 이제 1학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고등학교의 특성화원에서 요리를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적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요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조리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랙션 키친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뉴트리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코스트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일반적으로 접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있어서 2학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양식 요리, 그 다음에 아시안, 또 한식, 또 프렌치 이런 쪽의 그 실질적으로 조리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또 4학년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에 어떤 그 향후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글로벌 조리 같은 경우에는 요리에서도 이탈리안이든가 또는 프렌치라든가 또는 한식이라든가 또 뭐 타이 요리라든가 이런 그 장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조리하고는 조금 그 차원이 다른 재과라든가 제빵을 전공할 수 있는 트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는 일반적인 그 수업을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학년, 4학년 때는 좀 더 여러분 나름대로 4년간의 그런 계획을 갖고서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들한테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계획을 전달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사례에서는 학과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계획 이후에 구체적인 노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학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조리과학전공을 희망하는 닉네임 히읗히읗 친구가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한식조리과학전공 학과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한식조리과학을 전공하는 김혜원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조리자격증이 있다면 뭐 더할 수 없이 좋은 학업 저희는 교육 과정을 처음에 설계할 때 한 번도 조리를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도 4년 후에 완벽한 글로벌 한식 셰프로 양성되는 것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 일반고를 나와서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 반과 특성화고를 나와서 조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들이 가게 되면 특성화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각각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입학 전과 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을 열심히 충실히 이행하신 후에 만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조리 전공을 희망하는 한성의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외식조리 전공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외식조리 전공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식조리 전공이 이규찬 교수입니다. 우선 외국어를 잘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외국 교수님들의 수업에는 다 통역 조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 또는 학교 내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자기가 부족하다면 더 보충해서 2학년서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닉네임 히읗히읗 친구 그리고 한상의 친구에게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졸업 후 어느 쪽으로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한 면접 질문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특정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와 같은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유명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와 같은 이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곤란해하는데요. 이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글로벌 외식 창업 전공, 외식 조리 전공, 한식 조리 과학 전공, 외식 조리 경영 전공,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외식 창업학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초점이 창업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육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글로벌 영역과 조리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창업과 사업에 대한 영역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졸업 후 진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창업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겠고요.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식음료 관련 부서 식음료 컨셉 디자이너 컨설팅 호텔 식음료 책임자 레스토랑 바 혹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매니저 여러 가지 분야의 취업이 가능한데 이렇다 보니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제 답은 가장 현명한 답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상의 답을 그대로 발표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꾸며서 한다는 것은 금방 또 표가 날 수도 있고 가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답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본인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졸업 후 진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에 답할 거냐. 저는 졸업 후라면 앞으로 미래 4년 후를 생각하는 건데요. 4년 후라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은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사실적으로 자기는 추구하겠다는 그 가치 추구, 자기에 대한 그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자기의 모습을 하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가치를 형성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미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지원 동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인 그의 아름답게 장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 자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식 조리 과학 전공에서는 특별하게 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라는 답변을 원한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아마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한번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 말고 조금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격증이라든가 해야 될 공부 혹은 겪어야 될 경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떠한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좀 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게 뭐 계획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또 아마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식조리 경영 전공입니다. 앞에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졸업 후 계획을 말씀하실 때 조금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시고 또 저희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과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취직해 있는지 졸업한 선배들의 내역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CJ푸드밀이나 커피빈의 슈퍼바이저로 가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월간 그 외식 관련 잡지사에서 외식 경영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외식 기업 또 호텔의 식음 부서 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들이 어떤 분야에 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조금 나는 이런 분야로 아무리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분야를 가더라도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 있다고 조금 부각을 해주면 면접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답을 호텔과에서 하겠습니다. 저희 호텔 건강에서
졸업 후의 그 계획은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상적인 거나 아니면 추상적이어도 저희는 좋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또는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지식을 쌓게 되고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면 나는 정말로 아예 뭐를 딱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예만 한번 들어드리면 졸업을 하면 지배인이 되고 싶고요. 10년 뒤에는 총지배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고 그다음에 추후에 본인이 뭘 하고 싶을지 잘 모르는 그런 그 대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와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다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말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잘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할 때는 추상적이고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발전하며 사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더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연 씨,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다섯 번째 공통 질문이 진행되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성대학교는 많은 학과에서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 면접에서 영어 면접이 있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지윤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성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영어 면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특성화과에서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학 후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인 RIP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쭉쭉 향상시켜드리고 있으니 걱정 말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면접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준비해두고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들, 영어 자기소개 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조리 전공, 폴보키즈 조리 전공, 한식 조리과학 전공, 외식조리 영양학부, 호텔관광 경영학과 교수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그 지원 동기라든가 자기소개 또 학업 계획 졸업 계획 이런 그 질문들이 이제 그 공통적으로 모든 면접관님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면접관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다. 이 얘기는 내가 준비했는데 못했다든가 하는 부분들. 저도 이제 간혹 그 면접에서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교 시절에 요리 관련된 그런 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학교에서 특별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뭘 했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그 에비던스가 될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고 좀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얘기했던 뭐 자기 나름대로 나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뭐 그런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면접 점수에 반영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전에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폴보기 조준 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대답을 이제 마지막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가 저희 교수님들한테 할 수 있는 마냥 피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인들이 준비했던, 혹시 준비했던 질문 중에 대답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 PR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과에 지원했을 때 내가 이 학과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교수님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 면접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보통 작년에 보니까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본인을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보여져서, 그때 본인 이 학과에 들어와서 나는 어떤 학생이 될 것이고 이 학과의 수업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꿈이라든지를 다시 한번 어필을 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뭐 대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식조리 과학도공에서 면접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본인이 준비했지만 보여주지 못한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앞에 뭐 지원 동기, 자기소개, 학업계 이런 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에 또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야말로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빼고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시되 이때 기회를 삼아서 내가 얼마나 우성대학교 한식조리과학전공에 다니고 싶은지를 마음을 한껏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행동과 그 어떤 표현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제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면접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외실입니다. 네, 지금 막 말씀하신 적극 동감하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그래도 한마디를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에게는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쏙 쿨하다 이러는데, 거기서는 쿨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합격해야 되는, 합격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래서 모든 걸 잘 치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모든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 역시 저희 과는 이제 호텔이나 관광 분야에 지금까지는 정말 다 뭐 지원 동기 뭐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인이 정말 여기에 왜 적합한지, 뭐 특기라든가 어떠한 이런 호텔이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떤 활동을 한 게 특별히 있다든가, 좀 본인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을 파악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준비를 여러분들이 했을 지언정 그래도 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면접에 대답을 잘 해주셔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안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 관련해서 또 모두 다에게 기회가 가던가 아니면 아예 기회가 안 가던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입학 그 면접을 보시는 분께서 그런 걸 안 물어보셨다고 해도 절대 서운하거나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걸 못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물어보신다고 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준비해서 면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방에 댓글로 남겨주신 면접의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버 퀴즈를 희망하는 박소연 친구가 질문해주신 이야기입니다. 1학년 때 영어 심화 수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풀버 퀴즈 학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풀버 퀴즈 영어 수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프랑스 본교에 있는 인스티튜트 풀버 퀴즈랑 복수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4년 과정인데 본교 프랑스 과정은 사실 3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1학년 때는 영어 집중 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본교 수업, 2학년 때 본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영어 수업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토익 수업도 있고요. 영어 회화 수업도 있고, 우리 입학처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RIP라는 영어 집중교육 수업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제 본교 수업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영어에 관련된 다양한 회화라든지 문법 그리고 토익에 관련된 수업들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오셔서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풀북 퀴즈를 희망하시는 닉네임 서영0904님이 해주셨는데요. 인턴십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풀북 퀴즈 학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상 두 번의 인턴십 필수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나간 인턴십의 목적은 이제 수업 중간에 나가서 인턴십 6개월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수업했을 때의 느낌과 현업으로 나가서 직접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 주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졸업 직전에 나가는 인턴십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고 싶은 곳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턴십을 두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식과학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식을 배우는 비율과 다른 요리를 배우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궁금증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식조리과학전공 학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한식조리과학전공은 한식을 좀 많이 배우는 편인데요. 전체 커리큘럼의 한 50% 정도가 실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습 50% 중에서 한 60% 정도가 한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나머지 40%는 뭐 일식, 양식, 중식을 골고루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외식조리 학부 안에는요, 외식조리 전공과 한식조리 과학 전공, 외식조리 경영 전공,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이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동안은 조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조리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공통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3, 4학년에 되어서야 한식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 4학년의 커리큘럼을 색깔에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외식조리 전공에 희망하는 이다은 친구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격증과 대외 경험이 부족한데 면접에서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외식조리전공 학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격증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한식조리과학전공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저희가 자격증이 없어도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점이다라는 것은 뭐 자격증이 있고 없고라는 장점보다는
자기가 얼마만큼 그 우리 학교 학과에 대해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 말고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는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더 궁금한 게 없으면 여기서 제가 토크쇼를 듣기 위해 참석해준 친구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교수님들께 초특급 비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조리 전공 그리고 외식조리 영양학부 교수님, 이번 면접 때 이 질문은 꼭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오성대학교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선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앞서 저희가 팁으로 드렸던 그런 질문 중에서 꼭 저희 면접관들이 이제 하는 질문은 그 자기소개 부분은 꼭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지원 동기라든가 또 향후에 여러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 언급을 해준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외식조리 영양학부. 저희는 외식조리 영양학부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실제 전공에 들어가면은 식품 영양학 전공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식품과학 전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겉에 학부만을 다 가지고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그 수시 면접 때 어떠한 공부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걸 꼭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좀 보시고 학과 전공이 최소한 뭔지는 아시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외식 창업 전공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님, 지금까지 면접을 본 친구들 중에 교수님께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이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외식 창업학과에서 면접 학생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면접을 볼 때 한 학생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쿠팡이라는 그 엔터프리너십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 후에는 4조가 넘는 투자금을 받아 유치를 하면서 현재는 미국의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은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텐데 한 학생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놓였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살아남을까요? 앞으로 장래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학생에 대한 관심, 학생이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관심과 그 흐름,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성공리에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호텔 관광 계획학과 말씀드릴게요. 관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학생이잖아요, 고3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등학교 때 본인이 어떤 갔던 여행지라던가 뭐 무슨 문화유산이 있는 데라던가 이런 데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다이어리에 써놓듯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에 대해서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본인의 진로를 고민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학을 지원할 때는 오랫동안 생각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뭐 1, 2년 동안의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미래에 그리고 또 이제 기여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진로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연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희망하는 학과의 작년 기출 문제는 어디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지은 씨,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성대학교 입학종합서비스를 들어오셔서 입학 자료실에 보시면 작년도 몇 점 기출 문제가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씨,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 학과 홈페이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바로 각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면접에 대한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학과장님이 밝히는 솔직, 담백한 면접 스킬 토크쇼는 여기까지고요. 답변을 도와주신 학과장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네, 여러분 우성대학교 면접에 대해 많이 알아가셨나요? 마지막으로 면접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겠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아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대답을 시도하고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모르겠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것처럼 아주 복잡한 수학, 복잡한 과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나 고등학교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잘 배우면 누구나 충분히 훌륭한 철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단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이 주로 수업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기가 배운 쪽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필요한 그 전공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죠. Trial version.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지구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우리가 전공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추고 면접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Trial version. Trial version.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버전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은 이모사 전공 체험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 기자단 솔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솔리와 솔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차 전공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은 입시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우송대학교 예송이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토크쇼가 진행된 메타버스 게더타운은 오늘 저녁 9시까지 오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캠퍼스도 둘러보시고 이벤트 존에서 미로찾기 게임도 해보시고 치킨 또는 버너우유도 선물로 받아가세요. 또한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학과별로 전공체험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여해주신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토요일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전공체험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토크쇼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version. 토크쇼 영상을 녹화하여 우송대학교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 추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Trial version.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9월 3일까지 오프라인 전공체험 시청해주세요. 이상으로 미소천사 해피바이러스 임소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rial version.